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신생아. 눈도 채 뜨지 못한 아기를 안고 의료진이 다급히 이동합니다. 아기의 의식을 확인한 의사는 숨을 쉴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임신 7개월을 넘긴 엄마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지자 의료진은 배를 열어 아기를 꺼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생존입니다. 폭격이 지나간 뒤 삶의 터전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아기의 가족은 모두 숨졌습니다. 작은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고아가 됐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공습으로 22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자 지구 23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라파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더 늘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공습에 이어 지상전까지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3주 가까이 이어진 공방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이란 본토를 공습할 당시 이스라엘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은 레이더망을 우회해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들도 이란 연공 안에서 탐지된 물체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란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은 나탄즈의 핵시설을 방어하는 S-300 대공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괴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동시에 이란의 공습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예고된 공격이었지만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영공 밖에서 격추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까지 고려하면 이란이 기습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헤즈볼라와 이라크와 시리아 내 무장단체가 동원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요원 수만 명을 거느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작전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나서면 이스라엘이 고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예상입니다. 특히 지상군 능력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은 신속함이 핵심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먼저 지원하고 이 예산으로 줄어든 미군 무기고를 다시 채우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건 대공 방어망입니다.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세에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Telling this directly to defend. We need 7 more Patriots or similar air defense systems and it's a minimum number. They can save many lives and really change situation. 최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포탄, 특히 155mm 포탄도 전선에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에서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러시아와의 화력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유럽 미군 기지에 있는 이 무기들을 철도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러시아를 당혹스럽게 하는 무기는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전쟁 확대를 우려해 사거리 160km 이하 미사일만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300km 사거리를 지닌 에이테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해 전쟁 양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췄습니다. 18세 이하 남성의 자원 입대도 받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이나 표류하던 미국의 예산안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독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꾸린 전문가위원회는 낙태 처벌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임신 초기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독일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한 경우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Die grundsätzliche Rechtswidrigkeit des Abbruchs in der Frühphase der Schwangerschaft, derzeit Paragraph 218a des Strafgesetzbuchs, ist nicht haltbar. Hier sollte der Gesetzgeber tätig werden und den Schwangerschaftsabbruch rechtmäßig und straflos stellen.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로 독일에서도 임신 중지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하겠지만 실제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성향의 야당은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정부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Was wir in Deutschland nicht brauchen, ist eine weitere Debatte, die die Gesellschaft spaltet. Daher appelliere ich an alle, dass wir hier sachlich reagieren, dass wir sachlich diskutieren, dass wir nicht in eine ideologische Diskussion hier abrutschen.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폴란드의 하원도 최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럽에선 임신 초기 낙태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의 논리가 끝없이 충돌하면서 여전히 사회 분열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에콰도르. 때마다 저수량이 줄어 곧 바닥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전체 에너지원의 75%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다 보니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주 초에 이어 다시 에너지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시설에 군과 경찰까지 배치했습니다. Entre más diversa sea y combine diferentes tipos de fuentes de bajas emisiones, tiene mayor fiabilidad, es mucho más segura y tiene mucho menos riesgos de estar sometidos a los cambios del clima. 반면 파키스탄에선 폭염이 이어져야 할 4월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때 아닌 홍수와 벼락 등으로 희생자가 속출했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우랄강 범람 여파로 카자흐스탄에도 홍수가 나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고 지난 16일 12시간 동안 1년치 비가 쏟아진 두바이도 공항 활주로 침수 등 피해가 커서 나흘 만에야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이처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는 과학 저널 네이처에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2049년 세계 평균 소득이 최소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단지 시세 총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이 단지에 급매물을 찾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 거래된 매매가도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아, 문의도 많이 됐고요. 네. 거래도 여기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약간 올랐고. 새로 내놓더라고요. 좀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팔리니까. 그러니까. 네, 20억에 팔리니까 21억에 내놓고. 단지별 차이는 있지만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재작년부터 약보합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 석 달 동안 오름세를 보이면서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6,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져 두 배를 넘기고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평형이라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평균 8억 6천만 원의 가격 차가 납니다. 강남 3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세제와 대출, 전매 제한 등 여러 불리한 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빨리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저가 급매물을 매입한다고 본다면 향후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강남권에 수요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대세 상승기로 언제 돌아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강남 3구의 쏠림과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 후암동에서 9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이금순 씨는 요즘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커피 원두는 물론 시럽과 과일까지 재료값이 크게 오르며 매출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원두도 킬로그램당 4,000원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 놔둔 상태예요. ABC 주스는 뺐어요. 사과가 너무 비싸서 일단 살 수가 없어서. 주요 커피 산지인 베트남과 남미의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원두 가격은 연일 오름세입니다. 국제 커피 가격의 기준이 되는 로부스타 선물 가격은 현지 시각 17일 기준 톤당 4,195달러로 1년 전보다 7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커피 가격 지표인 아라비카 선물 가격은 17일 기준 파운드당 2.48달러로 올해 초와 비교해 3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는 405잔, 하루 평균 1.1잔으로 아시아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른바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커피 수입액도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기며 지난해엔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원두 가격 인상에 따른 커피 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공세에 매장을 찾는 손님 발길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가 커피가 들어오면 사장님들 기본 매출이 한 30% 이상은 다 하락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의 매장도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고요. 사장님들이 한 달 본인의 인건비조차도 못 가져가는. 음료 가격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카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신분증 없이 얼굴만으로 주거지 출입과 비용 결제, 법규 위반 적발까지 가능했던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탄압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사용했고 심지어 휴지를 아낀다며 화장실에까지 안면인식 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달 통과시킨 AI 규제법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AI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회적 점수를 내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챗GPT와 같은 범용 AI 교육을 할 때 저작권법도 지켜야 하는데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로봇 공학과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 대단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성장, 급성장이 발생할 수 있고 핵무기의 발전과 같이 대단히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위험들을 보고서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가드레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울타리를, 안전한 울타리를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예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시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지만 대체로 투자 불확실성 제거와 같은 기업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장애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투자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통해 국내 AI 규범 체계를 세우고 다음 달 화상으로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거쳐 국제 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갯바위 쪽으로 해경 함정이 접근합니다. 50대 낚시꾼 두 명이 물이 차오르는 것을 뒤늦게 알고 고립된 겁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봄철, 남해안 갯바위엔 손맛을 즐기려는 강태공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온이 영상 10에서 15도인 차가운 바다가 코앞이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드뭅니다. 날씨가 덥거나 그렇게 되면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구명조끼를 많이 벗습니다. 노을이 이렇게 와가지고 구명조끼를 벗으신 분 때문에 여기서 한 두세 번 제가 구해드린 적도 있고.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연안사고로 숨진 10명 가운데 9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갯바위는 바닥이 미끄럽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쉽고, 또한 갑작스러운 파도의 변화로 인해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면 구명조끼는 필수란 얘기입니다. 구명조끼는 물에 쉽게 가라앉지 않게 하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돼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바다에 빠져도 눈에 잘 띄어 구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양경찰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험천만한 갯바위 낚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은 버리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여가를 즐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차로 5분 거리. 이곳에 235만 3천여 제곱미터, 약 71만 평 규모의 대형 항공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가 들어섭니다.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수리나 정비를 맡겨야 하고,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면 개조도 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전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MRO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단지에는 국내외 정비 개조 관련 기업이 속속 입주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입주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업체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수출할 계획입니다. 인근 부지에선 미국 화물 전용 항공사의 기체 정비 센터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항공 정비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정비 단지를 만들어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항공정비 물량은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해왔습니다. 국내 항공정비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고작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며 양질의 일자리 5천여 개 창출과 향후 10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준공 목표 시점은 내후년 2월. 첨단복합항공단지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활주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가볍게 날아오른 비행기가 하트 모양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아찔한 고개 비행이 펼쳐지자 지켜보던 시민들이 감탄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앞에 통과하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이어진 화려한 비행에 엄지를 치켜세우며 환호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는 에어쇼를 즐기려는 시민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너무 처음이어서 뭉클한 마음이 들었고 이게 막 부딪히지 않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네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멋있고 약간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 활주로 한편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고 고개 비행을 마친 조종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사인까지 해주며 감동을 보탰습니다. 또 공군 주력 기종인 F-15K와 F-16 같은 전투기도 시민들 앞에서 위용을 뽐냈습니다. 조종복에 헬멧까지 갖추고 전투기 앞에 선 어린이는 마치 조종사가 된 듯 신나고 가슴이 설렙니다. 전투기도 멋있고 일단 공군 아저씨들이 너무 복장들이 멋있네요. 제복을 입고 계셔서 그런지 멋있는 것 같고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아쉽긴 한데 전투기랑 비행기 등을 봐서 되게 신나고 재밌었어요.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45번째 항공우주축제. 굳은 날씨이지만 하늘과 우주를 꿈꾸는 새싹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샛노란 꽃이 방울방울 피어났습니다. 숲속을 노니는 병아리를 연상시킵니다. 보랏빛 현오색도 고개를 내밀었고 꽃대 한 개에 오직 한 송이 꽃이 핀다고 이름 붙여진 호라비 바람꽃은 계곡 가장자리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꽃잎 열편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잎의 모양이라든지 꽃이 올라오는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식물원 이제 막 봄이 시작됐습니다. 고양이 눈처럼 생긴 괭이 눈. 세계 유일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 모대미풀. 백두산에 자생한다고 이름 붙여진 백두산 떡숲까지.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희귀 야생화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생식물원이 자리한 강원도 최북단 이곳 비무장지대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늦게 찾아옵니다. 이 때문에 봄 야생화를 5월 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발 630m 고지대 드넓은 산자락에 전시원 8개를 조성했습니다. 북방계와 DMZ 자생식물 등 1100종이 넘는 식물이 있는데 80여 종 북한 식물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놓인 북방계 식물을 지키고 연구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이 오시면 저희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북한 식물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라든지 고산에서 살고 있는 북방계 식물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한 DMZ 자생식물원. 희귀 야생화와 함께 전국 탐방객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배우 마동석이 더 강력해진 액션과 카리스마를 내뿜는 형사 마석도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지난 시리즈 두 편을 천만 영화 반열에 올린 마동석. 이번엔 범죄도시4로 특수부대 용병 출신 최강 악당과 맞서는 통쾌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는 최고 사전 예매량을 찍으며 또다시 흥행몰이를 예고했습니다. 계속 시리즈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제 범죄도시의 하나의 꿈이고 목표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범죄도시 시리즈는 배우 마동석의 모든 걸 쏟아낸 역작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 각본, 제작까지 어느 곳 하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이런 과정이 연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계속하는 거는 굉장히 저를 소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그 에너지를 많이 채워줍니다. 배우 마동석의 어린 시절은 복싱이 전부였습니다. 어깨를 다쳐 복싱 선수라는 꿈을 접은 뒤 연기와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작을 하고 글 작업을 같이 하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액션을 위주로 많이 하는 배우라서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삶 전체가 연기와 영화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범죄도시의 배우와 감독은 한 목소리로 마동석이 함께 있기 편안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냥 친한 형 동생처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결과물을 떠나서 작업을 하면서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이니까 그게 일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 이터널스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데 이어 범죄도시 4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많은 사랑을 받은 마동석. 재치와 유머가 넘쳐나는 배우 마동석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뒤 스타덤에 오른 임윤찬의 선택은 쇼팽이었습니다. 임윤찬은 이번 앨범을 내놓으며 10년 동안 속에 있던 용암을 이제야 토해낸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 때문에 미국 보스턴에서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 부르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진실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까다로운 곡의 첫 두 마디를 연주하는 데만 7시간을 연습한 적도 있다면서 피아노 장인의 면모도 보였습니다.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다음은 레샵을 넘어가는데 느낌이 안 살면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냥. 클래식 아이돌로 떠오르게 한 반 클라이번 콩쿠르 당시는 너무 딱딱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며 지금이 더 좋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손에 무리가 온 뒤 보름 동안 해외 공연을 취소해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는데 일리주시니까 무리가 갔던 손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지금은 피아노 치는데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손 부상을 딛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임윤찬. 이번 달 말 미국에서의 협연을 비롯해 6월 국내 순회 리사이틀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